네, 안녕하세요. 박서울입니다. 와, 하늘 보세요. 구름 한 점 없이 되게 하늘이 정말 하늘해요. 하늘색 도화지 같은 네, 좋은 날씨입니다. 오늘은 저는 여기 연희동에 나왔고요. 와, 연희동 이런 골목은 제가 또 처음 와보는데 되게 평화롭네요, 동네 자체가. 아, 제가 오늘 여기 연희동에 나오게 된 이유는 혹시 군산 여행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군산에 가서 이렇게 맛집을 검색을 하면은 정말 많이 나오는 식당이기도 하고 정말 맛있기도 하고 그래서 줄을 뭐 몇 시간씩 기다려서 먹기도 하는 그런 식당이 여기 연희동에 배는 아니지만 상륙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고 있고요. 이 가게 이름은 째보식당이래요. 째보식당. 굉장히 이름이 특이하죠. 여기 목란입니다. 이연복 선생님의. 여기 근처에 있는 곳인데 군산의 명물 째보식당 제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여기입니다. 째보식당 연희점. 안녕하세요. 혹시 어제 전화 본점에 전화드렸었는데 네, 혹시 오늘 뭐 촬영 영상 촬영 하시면서 식사하신다는 연락 받으신 거 있으세요? 그런 거 없으셨어요? 혹시 사장님 한번 여쭤볼 수 있을까요, 혹시? 아, 네, 제가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버 박서울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여기 연희동에 어제 생겼다고 해서 이쪽에 전화해 드려야 되는데 본점에 했나 봐요. 예, 피해 안 드리고 이제 저도 맛집 소개하면서 먹는 거여서 예, 감사합니다, 사장님. 연락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행이다. 네, 오늘 제가 먹을 거는 이미 준비해서 왔어요. 째보 관장 모듬 세트라고 해서 세보 관장 모듬 세트 이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예, 매장에 보면은 군산에서 왔어요 요 말이 너무 이쁘다. 요 군산에서 왔어요 요 글이 너무 이쁘지 않아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매장이 되게 따뜻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현대적으로 째보식당 꽃게장은 군산 앞바다에서 잡은 싱싱한 암꽃게만 엄선한 후 특허받은 비법 관장에 72시간 숙성하여 정성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밥 하나 더. 하나 더 드릴까요? 네네, 감사합니다. 너무 구성이 좋은데요? 전복, 실한 꽃게, 새우, 소라, 연어, 장. 와, 이게 36,000원에 2인 기준이면은 가성비도 좋고 우선 먹어보지도 않았지만은 벌써 맛도 좋아요, 느낌이. 기분이 좋아요. 감사히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뭐부터 먹어야 되냐? 우선 연어장. 와. 이번에는 고추냉이 올려서. 입안에서 나 신선해요라고 외치듯이 좋네요. 연어가 또 도톰해 갖고 씹는 식감까지. 이번에는 요 밥과 연어와 콜라보 간장 좀 더 묻혀서 와, 그냥 먹어도 맛있는데 이 연어 밥에 얹어 먹었을 때 매력이 더 발산되네요. 연어가 두께감이 있으니까 그 씹는 맛이 있어요. 부들부들 또 입안에서 녹아주고 재료가 신선하다는 게 딱 느껴져요, 첫입에. 아, 이번에는 전복장. 저 전복장은 처음 먹어보는 것 같은데 고추냉이 올려서 와, 머리 아프다. 이번에는 무가미김. 음식들이 조금 간간하다 보니까 무가미김을 주시는 것 같아요. 한번 무가미김에다가 이렇게 전복, 무순, 냉이 올려서. 이것이 행복이로구나. 와, 진짜 맛있다.
군산에서 왜 몇 시간씩 줄을 서서 드시는 이유를 알겠어요. 이번에는 제가 사랑하는 소라. 기가 막히구나. 이 전복 같은 경우는 이 소라에 비해서 좀 더 쫀득쫀득하고 부드러워요. 그리고 이 소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탄력적인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 입안에서 씹으면 씹을수록 탄력적인 느낌이 드는 비슷하지만 상반된 매력이 있네요. 이 소라 좀 넣어서 비벼먹는 간장이 있거든요. 이거를 따서 조금 넣어서 섞어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 딱 김을 잡아서 딱 얹어서 벌써 행복해. 이렇게 넣고 무순 조금 올려주고 와, 전체적으로 해산물이다 보니까 혹시라도 비릿할 수 있는 부분을 이 된장국이 또 잡아주네요. 새우도 다 먹기 좋게 몸통은 다 껍질을 까주셨어요. 달구나. 새우는 손을 안 쓰고 먹을 수도 있네요. 와, 새우 살이 정말 다릅니다. 씹으면 씹을수록 입 안에서 그 살의 단맛이 올라와요. 재료가 너무 신선하다. 약간 매콤하게 드실 분들은 청양고추 얹어서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매콤한데. 소라의 정체는 없습니다. 아마 요 소라를 이거 바깥에 썰어 주셨나 보다. 정말 밥도둑 친구들의 향연이었습니다. 아, 이번에 어떡한 72시간 특제 양념에 숙성을 한 뒤 영하 50도로 급냉해서 맛있게 만든 요 꽃게. 이거 어떡하지? 와, 이거 알이랑 내장 미쳤다. 이거를 안에 싹 밥에 넣어서 영혼까지 밥 조금 넣어서 안에 있는 내장들 다 묻혀갖고 먹어줘야 됩니다. 면에 볶게. 얼마나 고소할까. 와, 장난 아니다. 와, 게 한 마리 안에 바다를 담았습니다. 와, 간간하고 살짝 녹진하면서도 담백하고 고소하고 모든 게 담겨져 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진짜 밥도둑. 몸통과 다리를 또 먹어야 되겠죠. 여기는 진짜 새우도 그렇고 꽃게 살도 그렇고 정말 다 달아요.
하나 먹어야 될 것 같은데. 그 집게도 먹기 좋게 이렇게 일부러 잘라주셨어요. 걔도 집게발이 되게 단단하잖아요. 이렇게 손질 다 해주셨어요. 이렇게 살을 빼서 먹을 수 있게. 와. 네, 다 잘 먹었습니다. 크, 비주얼도 좋고 맛도 좋은 이런 장 요리를 먹은 적이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소라, 연어, 꽃게, 뭐 전복, 새우, 진짜 하나도 맛없는 게 없이 비리지 않고 달아요, 전체적으로. 간장 맛이 좋으니까 다 전체적으로 맛있었고, 그리고 재료가 되게 신선하다는 느낌을 강하게 빡 왔어요. 군산에서는 되게 뭐 먹기가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미 연희점도 이렇게 생긴 지 얼마 되진 않았지만 인기가 많은 걸로 알아요. 앞으로 더더 인기가 많아질 것 같아요. 가격도 36,000원인데 비싸다는 느낌 전혀 들지도 않고 아깝지도 않고. 네, 너무 만족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덕분에 너무 감사히 잘 먹었고요.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 나눠요.